Santa Barbara. Yay! I was trying to get into the Superior Court and there was this security saying it can't bring the GoPro inside because it's got the extended leg. So I'm going back to my car. Run in there and run out really quick. I'm gonna lock the door. Oh, okay. Just go. Oh, you will? Oh. I'm gonna give the 2 o'clock free tour. And I will end the tour inside this room. So you come back at 2 o'clock, at 3 o'clock we'll be here. That's okay. 여기를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근데. I can see the whole town from here. 이거는 리베라 뷰라는데? 시청이 되게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웨딩 촬영도 여기서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이뻐요. 마음에 들어. 잘 올라왔다, 우리. 여기 뭐 있나 보고 돌아보고 오자. 여기 우니가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그 피어 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찾아왔어요. 저기 사람들 많은 데는 있다. 밥 먹는 데 같은 데. 여기는 데가. 그냥 앉아서 먹을 수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 뭐 막 피쉬앤칩스 이런 거 파는. 피쉬앤칩스 맞는 것 같은데? 이 뒤는 이렇게 유튜브들이 정박되어 있고 엄청 많네요. 엄청 엄청. 이거 저희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쌀 항상 사 먹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팩된 걸 팔아요. 색감 종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성게는 주문하니까 자르는데 15분 걸린다고 해가지고 포켓도 파네. 삶은 포켓도 사갈까? 이거 두 개? 하나? 하나? 그게 원? 이 영롱한 자태의 성게를 보세요. 와 진짜 프레쉬함 그 자체다. 벌써 맛있어. 그냥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벌써 맛있어요. Do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Go ahead. That is so cool. So, but is that the way it really looks when you cut it open? Wow, 진짜 맛있어. 와 이게 되게 맛이 다르다 그냥. 되게 고소하고 엄청 신선하고 진짜 비린 거 하나도 없고 맛이 되게 아 몰라 하여간 내가 먹었던 우니들이랑은 맛이 좀 달라. 진짜 간만에 돈 주고서는 돈 아깝지 않은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Hi,
We are at Cachuma Lake today, and most of the sites were available. So we toured the campground earlier and chose this site, 399. These waterfront sites are $15 more expensive than the regular sites, but it has a great view. I saw some YouTube videos saying that it can be quite windy out here, so we brought Living Shell Long Pro again. 손도 밑으로 깔 거야? 이쪽으로 해야 되겠지? 이쪽으로? 어, 선셋 보려면? 뷰도 그렇고?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오. 양말 신어야 이거야. 오, 저거야. 아, 나 벌 물린 것 같아. 아이고. 오. 아, 어떡해. 오. 아유, 괜찮아? 오. 오. 오, 너무 따가운데? 아, 따갑지. 아, 어떡해, 괜찮아?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몰라, 지금은 괜찮은데. 오, 바로 띵띵 붓고 있는데? 진짜 아침에 추울까봐 안에 내복도 입고 위에 바람막이 입고 왔는데 도착 여기 산타바바라 도착하자마자 바람막이 그냥 벗어 던졌고 코트하우스 구경하다가 또 너무 더워져서 내복도 벗었거든요. 지금 벗을 게 없어요. 이거 반팔에 반바지 각이에요. 완전 날씨 무슨 일이에요? 모래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도헨이에서 온 모래예요. 이렇게 더울 줄을 모르고 반팔을 안 입고 왔니? 그리고 여기 캠프그라운드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놀란 게 아, 캠프사이트 큰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레이크 보니까 이거 뭐 레이크가 아니고 거의 바다 수준인 거예요. 여기 사이트 고르기 전에 캠프그라운드 한 바퀴 돌았다 그랬잖아요. 캠프그라운드 도는데 와 길도 캠프그라운드가 크니까 길도 되게 복잡하고 워터프런트 사이트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고르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큰 캠핑장은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아,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게 하고 싶더라고. 자리도 딱이네. 네. 오늘 테이블은 스탠럭 2유닛 제품 가지고 왔어요. 스탠럭에서 나온 2유닛 IGT 제품인데 원래 저희가 스노우피크 2유닛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스노우피크에서 이제 기본 2유닛 제품을 단종을 시키고 설봉제로 한정판으로만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스탠럭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해 보는 중이고요. 저희가 연말에 또 IGT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쫙 리뷰를 할 건데 그때 제품이 괜찮으면 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스탠럭 가방인데 가방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슬라이딩 유닛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멀펑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보호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고요. 보면 여기 안에 다리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브라운색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색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고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스노우피크랑 조금 다른 게 이 옆에 재질이 까만색 부분 재질이 조금 달라요. 스노우피크는 맨들맨들한 재질이라면 요거는 약간 논슬립처럼 나온 약간 가죽 모양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들었을 때 그립감은 요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다리는 550으로 끼워줄게요. 저번 주에 갔던 도헨이에서 저희 레고 조립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저희 앉아가지고 허리 나갈 뻔했거든요. 그때 테이블 세팅이 400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550으로 세팅해서 조금 더 허리를 편하게 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 믿고 추천하는 스탠럭 가변다리 400에서 660 제품이에요. 스노우피크에서 나오는 다리는 가변도 아니고 훨씬 더 비싼데 이거는 660까지 세팅이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IGT를 쓰실 거면 다리는 이 제품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스노우피크 다리 400이 한 1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한 번 딱 사용하고서 그 뒤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가변 다리가 좋다. 스노우피크 설봉제 때 나온 2유닛 제품은 다리를 끼우면 여기가 헛돌아서 고정이 안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콜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탠럭 제품은 저희가 쓰면서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쇼트에 멀펑 쓸 거예요. 이 다리 멀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찬 받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쓰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쇼트에다가 숏 멀펑 연결해서 사용하려고요. 아까 거기 피시마켓에서 뭐 사왔었냐면 저희가 성게 거기서 먹긴 먹었지만 또 이렇게 포장도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연어 포케 1파운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저희가 운전하면서 좀 여기는 먹어가지고 먹는데 새우김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 피쉬마켓 갔을 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이 우니 트레이가 이게 18.95불? 그리고 이거 포케도
1파운드에 같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게 먹은 게 저희가 인당 두 개씩 해가지고 시켰는데 하나당 거의 16불이거든요. 그래서 64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하니까 지금 101불 나왔어. 진짜 올해 들어서 외식한 것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성게가 진짜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맛이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아, 한 번은 먹어볼 만하다.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산타바바라까지 왔으면 한번 먹어볼 만하다. 저희가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먹는 그런 성게 맛이랑은 진짜 완전 달라요. 조금 더 크리미하고 덜 비리고 신기한 맛이어도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회가 신선하긴 한데 뭐 약간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나는 뭐 꼭 그렇게 찾아 먹을 것 같진 않아. 이거를? 우니를. 응, 그러니까. 그냥 산타바바라에 왔으면 한번 먹어볼 만한? 이거 연어 또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왜 맛있다니까? 나 처음부터 맛있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여보가 왜 맛이 없다 그러는가. 나는 양념도 괜찮은데. 정정할게요. 연어 맛있어요. 이거 텐트 피칭할 때만 해도 제가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밥 먹으면서 해가 딱 지니까 기온이 뚝뚝뚝뚝 하면서 떨어지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옷 바로 꺼내 입고 달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덥다는 말 취소할게요. 추워요, 여러분. 이쁘다, 그치? 확실히 아까 산타 바바라 있을 때보다 그냥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난. 너무 좋은데, 그냥 자연에 고요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치? 이게 우리가 캠핑을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인으로 그 뭐지 프로그램 이거 이름? 나는 자연인. 그걸 찍어야 되겠어요. 지금 7시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일단 씻고 와야겠어요. 뭔가 평소답지 않게 새벽 6시에 일어났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지금 남편은 아까 밥 먹고서는 지금 뻗었어요. 뒤에 지금 혼자서 누워있는데 어쨌든 씻고 와서 같이 자야겠어요. 뭉쳐야 찬다도 봐야 되는데 예, 같이 봐야 재밌는데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남편이. 저는 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Good morning. 어제 자는데 조금 추웠어요. 한 새벽 4, 5시쯤 되니까 확실히 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잔다고 그러고 잠이 안 와서 조금 TV 보다가 화장실 가려고 밖을 나갔는데 은하수처럼 하늘에 이렇게 별이 차차차차차차차 하면서 막 여기서부터 막 이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와 우리 별 구경 조금 하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고개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 별똥별이 한 네다섯 개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놀라서 와 별똥별 대박 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 봤는데 그 뒤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슨 은하수처럼 그 쫙 펼쳐진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런 걸 담을 아직 수준은 안 돼서 못 담았는데 여기 주변에 아무래도 막 큰 도시가 없다 보니까 저녁에 하늘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 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달도 없어서 진짜 어두웠거든요. 오늘은 저희 일어나자마자 뒤에 자는 공간 정리를 싹 다 했고 아침에 스프 하나 먹고서는 솔뱅으로 나가려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겨울이 저랑 남편이랑 만난 지 10년이 되는 해예요. 저희 겨울에 만났었는데 남편도 자기 뭐 생일 챙기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생일이 이제 방학 중이어서 막 그렇게 잘 챙기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둘 다 그렇게 막 기념일을 잘 알아서 챙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언제 사귀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아마 10년 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애 8년, 결혼 2년 해서 지금 10년 차인데 이번 캠핑을 갑자기 10주년을 축하하는 캠핑으로 정하게 됐어요. 박수는 왜 치니? 오늘 요거 컵스프 가져와서 물만 끓여가지고 여기 부어서 먹을 거예요. 먹어봅시다 아침을.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줘야 돼. 겨울에는 그치? 여기 커피를 안 마시니까. 아침 다 먹어서 후딱 정리하고 솔뱅으로 출발할게요. 단풍나무 너무 이쁘다.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지 않을까? 이따
한 바퀴 돌면서 와서 뭐 하나 사 먹던지 하자.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칵테일까지. 맛있겠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앞에 이거 있었지 않았어? 아닌가? 이런 게 다 갖다 놓은 건가? 둘 다겠지 뭐. 이거예요?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솔뱅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이블 스크롤?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약간 이렇게 동그란 빵에다가 빵 세 개 나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잼이랑 슈거 파우더인가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 보기로는 그냥 밀가루 빵에다가 잼을 얹어주는 그런 맛이라고 해서 따로 사서 맛은 안 볼게요. 무슨 맛인지 대충 느낌이 와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에그머핀이랑 맛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퍽퍽한 빵에다가 이제 잼을 뿌려주는 게 아닐까. 근데 저희 취향은 아닐 것 같아서 패스하고 다른 걸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빵을 먹어보니까 빵들이 좀 다 한국 빵보다는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빵집이나 뭐 아시안 쪽 뭐 대만이나 이런 데 말고는 가서 사 먹지는 않는 편이라서 여기 빵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데니쉬 하나 정도는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솔뱅 트롤 25분짜리네. 이렇게 트롤리가 있어요. 8불 내고 25분 동안 이렇게 돌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시나몬 애플 데니쉬 에이프리콧 크림. 이거 위에 있는 거 설탕이다. 페스트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촉촉하지는 않은데 딱 적당한 그 크리스프함과 이 안에 있는 이 단 거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항상 먹는 그 데니쉬 빵 같아요. 사 먹을 것 같아? 동네에서 팔더라도 이걸 사 먹을 것 같아? 찾아서? 그런 맛은 아니야. 뭐 동네에서 판다고 하면 뭐 한 번 먹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스페셜해서 두 번 먹으러 가지는 않을 그런 맛? 그런 맛이에요. 빵은 진짜 한국이 진짜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가 왜 막 그렇게 세계로 진출했는지 알 것 같아.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